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광어전과 참치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생선 위에다가 소금을 살짝만 뿌려주세요. 이거는 레인보우 고추인데요. 고추를 이렇게 얇게 썰어주세요. 알끈은 다 제거를 해주세요. 부침가루에 묻혀주세요. 프라이팬을 달궈주시고요. 식용유를 넣어주세요. 계란물을 살짝 묻혀서 위에다가 놔주세요. 제일 약한 불에서 해주셔야 돼요. 다 됐습니다. 입에서 사르르 녹는 광어전과 참치전이 완성됐습니다. 와사비 간장에 찍어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